안녕하십니까.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은 현행법상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공인농사로서 자문을 해주다 보면은 그 연차휴가에 대해서 그 돈으로 주는 거하고 휴가를 주는 게 어떤 게더더 좋은 근로 조건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, 저는 항상 그 연차휴가의 사용 목적이 휴가를 통해서 그 여가를 즐기고 또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어떤 뭐 가족과 아니면 또 이런 사회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 휴가 주는 게 돈을 주는 것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주는 것보다는 휴가를 주면서 어떤 근로자한테 더 이익이 되면서 회사도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연장, 야간, 이렇게 휴일 근로 이런 가산 임금에 대해서 검정 보상 대신에 그 휴가를 대체해서 하는 이렇게 보상 휴가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고, 또 공무원들 거기에서도 연차 휴가를 저축을 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. 아직 근로기준법에는 생기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렇게 휴가를 저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연차 휴가를 갈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뭐 그러니까 법안으로 제한됐지만 법에서 통과되질 않았습니다. 사실 통과되지 않은 게그 마이너스 계좌 같이 그 미리 휴가를 쓰고 이제 나중에 근로를 보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유연휴가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행법을 가지고 그 장기 휴가를 갈수 있는 이런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그 보상휴가제입니다.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 57조에 따라서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를 노사 합의로 그것을 적치했다가 휴가로 가는 제도입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바로 그 해에 써야 되지만은 이게 노사가 동의를 하면은 그 2월에서 다음 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이 이것은 그 1년이 아니고 2년 동안 저축해서 쓰면은 장기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연차 휴가 제도입니다. 이 연차 휴가는 사용 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면은 바로 금년 보상으로 바뀌는데, 이 부분도 사실 2월에서 그 장기 휴가로 보장되면은 그 근로기준법 어떤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아니다 이런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연차 휴가를 2월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기 휴가가 가능합니다. 이런 장기 휴가는 실제적으로 회사가 그 보장을 해줘야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공무원법에도 보면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 휴가를 적치해서 10일 이상 갈수 있도록 사용자가 어떤 기간의 장이 그에 대해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공공기관에도 많이 그 도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2월에서 사용하는 휴가를 회사에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그 근로자한테도 어떤 복지 혜택이 될수 있고 회사도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사가 좋은 같이 이익을 낼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. 예,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.